내가 너 와이프한테 피곤하니까 먼저 자 이러니까 싫어 나 기다릴 거야 뭐 나한테 막 그래 괜찮아? 혐을 패야지 혐을 패야지 자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요즘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뜨거운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직장 생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집보다 그러면 아내 집에 있는 아내 진짜 아내보다 금방 또 친해질 수도 있고 이 친해지다 보면은 또 이제 또 호칭도 뭐 자기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아직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로 의심되는 이런 정황 증거 있을 때 이럴 경우에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 안 될까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혼 사유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재판을요? 실제 판례예요 이게? 네.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제 마중 나가러 집 앞에 딱 갔더니 집 앞에 택시에서 남편과 그 여자 동료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거 뭐냐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는 직장 동료야. 그냥 친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해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뭐 찜찜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남편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톡에다가 문자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부장님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하트 뿅뿅뿅뿅 남기고 이런 이모티콘도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뭐 친한 동료 같은 경우 뭐 하트 다 끝나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 하트 다른 이모티콘 중에서 하트는 좀 그렇죠. 아니면 하트 색깔이 빨간색은 좀 하트 색깔이 빨간색은 좀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좀 그래 빨간색 말고 빨간색은 좀 뭐 검은색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이게 톡 내용입니다 톡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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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 아직 가는 중 도착했어요. 델타 줘서 고마워. 하트 빨간색. 하트요. 왜? 아... 고맙긴 당연한 거지. 나야말로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하트. 뭘 도와줬을까? 아내 생일 뭘 사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덕분에 잘 골랐어. 사모님 꽃 좋아한다면서요. 내일 꽃도 꼭 사가세요. 애매해진다 갑자기. 항상 고마워. 진짜 우리 누구누구누구 없으면 나 어떡하나. 어? 약간 이거 무슨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 자, 두 번째 바로 알았송 얻는 자여 내일 피곤하겠다. 아니, 유유. 하트를 계속 보내 남자가. 알았송 얻는 자여 내일 피곤하겠다. 유유유. 아. 싫어 안 잔대 또. 뭐야? 기다릴 거래. 도착하면 연락 주고 앉아서 기다릴게. 아 이거는.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는 이혼이야 이혼. 이거는 그냥 뭐 연인인데? 연인이잖아요. 화가 나. 자, 이 사건에서 이게 과연 외도가 돼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가 오늘의 모의제 판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가 맞습니다. 아, 이거는 이혼이야, 이혼.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된다 쪽 한번, 예. 일단은 상대방이 의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팩트 네. 중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 자체로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소원해지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도영님 같은 경우에 여성 팬들이 많이 하트 같은 건 보낼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봐서 그거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공격하는. 네. 여자친구가 봐서 그거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저는 여자친구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아니 없어요.
입대 하는 거 가정하면. 아, 없어요, 그냥. 평소에. 아이돌의 삶이구나. 아, 얘 선수 안 했다. 선수. 선수 시켜, 선수. 계속 없어요, 저는. 그냥 없어요, 저는. 쭉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만약에 꼭 무슨 뭐 육체적인 어떤 거를 증거를 뭐 사진을 찍거나 직접 봐야지만 이혼된다? 그거 어떻게 다 몰래 막 별수를 다 쓸 텐데 이 정도만으로 그냥 이혼시켜줘야지 서로 스트레스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돼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기분은 나쁘죠. 오해를 할 만한 상황도 있고. 근데 정재승 교수님 편 보셨어요? 이게 인간이 왜 처음 사랑하는데 막 열렬히 사랑하다 평생 사랑 그 마음을 다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여자를 보면 설레고 좋아하는. 그러고 나서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막 미친 듯이 사랑하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이게 도파민. 그러고 나서 모든 인간은 옥시토신의 단계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안정감 편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하네.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게 네. 사랑이잖아요. 이 변호사님도 그런 관계. 네, 옥시토신 단계. 옥시토신 단계잖아요. 근데 옥시토신 단계에서 그 새로운 여성 혹은 새로운 남성 봤을 때 도파민 혹은 아드레날린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오은영 박사님하고 제가 서클하우스 할 때 생각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좀 설레고 생각했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인간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거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는 기회도 없이 기회를 줘라. 만약에 봐봐. 만약에 너가 결혼을 했어.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나랑 직장 동료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와이프한테 피곤하니까 먼저 자 이러니까 싫어 나 기다릴 거야 뭐 나한테 막 그래 괜찮아? 그럼 혐을 패야지 왜 꼬셔? 남의 와이프 왜 꼬셔? 늘 먼저 원인을 제공한 거야. 내가 안 꼬셨어. 꼬셨잖아. 안 꼬셨어. 너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오빠 도착할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거예요. 하트. 안 돼. 이랬어. 그래서 아예 그래도 승기 집에 있는데 이런 문자 하지 마. 내가 막 그랬어. 그런 게 아니지. 야. 그런 문자가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연락을 끊어야지 형이 자진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형이 끼를 부린 거지. 지금 걷기 엄청 부르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 여기서. 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걸로 이혼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반성을 해야지 그냥. 아 이혼 안 돼? 그럼 난 계속 그렇게 연락하면 지내면 돼? 네 와이프랑?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음 스텝은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대화로 가야죠. 아니 저는 그리고 저긴 된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생뚱맞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저걸로 인해서 뭐 외도도 아니다로 이혼이 아니라 내 핸드폰 본 거 자체가 이혼이야. 저걸 내 거를 다 뒤져봤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혼 사유라고 봅니다. 이게 은지원님이 하는 게 뭐냐면 적반하장정법인데 꼭 잘못한 사람이 이런 걸 트집을 잡아요. 왜 내 핸드폰 받느냐 본인 잘못한 거 얘기하고 관점을 지금 바꾸는 거야.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인데 이혼이 된다고 보는 거야 나는. 아른쪽으로 그러면 은지원님은 이쪽에 앉으셔야 돼요. 가야 형은 저로 가야 돼요. 그쵸 문자랑은 상관없어. 내용은 달라. 내용 갖고는 이혼하기 힘들어. 저 이쪽으로 가세요. 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냥 저는 정가 있어요. 기다려 형. 너 여기 있어. 내가 왔었어요. 그래 너랑 나랑. 그럼. 저쪽에 토크 깡패가 갔다. 아 너무 센데. 갑자기 무서워진다. 자 이제 먼저 원고 측 대리인 우리 윤 변호사님의 그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뭡니까? 혼인의 그 전제는 뭐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무서워. 그 중에 또 우위에 있는 게 뭐죠? 정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왜 신체적 애지는 육체적 그 부정행위만 문제가 되어 왔느냐? 혼인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신적인 그 외도에 대해서 이혼 사유로 주로 고려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개는 디지털 증거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요새는 디지털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게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정신적인. 오, 맞는 말. 이게 그 유명한 민법 840조 제1호입니다. 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 남편은 실적하지만 부정행위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응가를 한번 보세요. 남편은 싫은 척 하지만 그 하우스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오피스 와이프를? 실제로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피스 와이프요? 첫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남편은 외도가 아니고 직장 동료 사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내의, 당신의 의심이 잘못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당신에게 고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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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찐 변호사들의 그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피고 측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먼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 맞죠. 네. 정상적이지 않은 건 맞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 간의 혼인 관계가 끝나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있고 또 무슨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밖에 채권자 입장에서 느닷없이 이혼해가지고 분할돼 버리면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되고 이제 관계 정리가 단순히 헤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행위의 어떤 기존의 어떤 선례들은 육체적인 어떤 거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기준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 톡을 보면 아내 생일 선물까지 고민한다. 저보다도 낫거든요. 기본적으로 차. 일단 생일 선물 고민할 정도면은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톡이잖아요. 예. 정말 서로 간에 저 이 문제가 있는 관계였다면 지웠겠죠. 남아 있으니까 이건 물론 부적절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혼인 관계를 완전히 파탄. 그래 증거 인멸을 했겠지. 진짜 인상하면. 맞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서워. 지금 너무 지금 말씀은 너무 순진하세요. 이 문자 이제 아까 행간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간? 저 행간 속에 들어있는 남편의 마음을 봐라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보여요? 네?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네. 아내 생일 선물 뭘 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잘 골랐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내 생일 선물은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부 관계니까. 형식적으로 해줘야 돼. 형식적으로 해줘야 돼. 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이모티콘이나 예?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모티콘. 와, 저거를 저 이모티콘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또. 돈 주고 산 거. 기본도 아니고. 양측 얘기를 잘 들었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2007년 12월 14일 선고 2007-1690 판결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혼이 기각이 됐어요. 이혼 사유가 안 된다요? 안 된다. 아, 나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이 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외도가 직접적으로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남편이 오해를 이렇게 일으킬 만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 커져서 그래 이혼을 인정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혼이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적절한 뭐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정서적인 외도가 심해지면 이혼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결국에는 진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로 이런 어떤 뭐 법정 소송까지 갔다고 하면은 법원 가서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로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건지 그 진심을 보여주시면 진심이 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이게 네. 야, 빠져든다 야 몰입된다 야. 근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하다 보면 결국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인정 없고 법은 그냥 딱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법원도 어쨌든 사람의 마음과 개선의 의지나 진심을 들어주는 건 거잖아요. 제가 사법연수원 때 어떤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법조인들이 기록을 중시하거든. 뭐 증거가 어떻고 기록이 어떻고 해서 뭐 유죄냐 무죄냐 이혼 된다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라.